안녕하세요. 힐링 앤 드로잉의 노브입니다. 예. 이 동물, 알고는 있었지만 이름은 몰랐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잉크터보 하는 덕분에 이런 그림도 그리게 됐고, 잘 리더하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책 읽으면서 새로운 게 하나 눈에 띄어서 좀 건너뛰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말 잘 지내셨어요? 궁금하시죠? 뇌 이야기입니다. 뇌. 얘기한 적 있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뭐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하여간 20세기 때, 지금 우리가 21세기니까 맞죠? 그 연구, 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랬었어요. 뇌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바뀌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 라는 가설이 있었고, 뇌세포는 점점 줄어가고 죽어간다, 이런 설이 압도적이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 다른 가설이 더 설득력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말로 또 할 건데, Wir lernen immer, es kommt nur darauf an, was und wie.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항상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관건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 이게 관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늙어서 꽤 고연령까지 인간의 뇌는 계속 변화한다고 합니다. 모든 경험, 모든 인생의 상황, 삶의 상황이 우리 뇌의 구조에 새로운 구조를 형성시킨다고 해요. 뇌랑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새로워지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느 일부 뇌의 세포는 새로운 뇌세포를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생산해내고 신경조직망에 말이 어려워 신경조직망에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독일어 책인데 이거 한국말로 제가 바꾼 거라서 분명 신경조직망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 연결을 시킨대요. 새로운 정보를. 예, 정말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 그리고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공부는 어려서 해야 되고 젊어서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 이 나이에 무슨 단어를 외우고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거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인데, 다른 신경 쓰이는 것들이랑 책임질 것들이 많아져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유지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저희가 순간으로 이렇게 외우고 뭐 순간으로 뭐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되짚고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어떤 단어 무슨 뭐 신경조직망, 그럼 신경조직망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걸린다고요. 단어 외울 때도 시간을 들여서 외우면 더 빨리, 그러니까 오래 기억이 나죠. 빨리가 아니라 오래 기억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할 때는, 나이 들어서라는 건 20대 이상입니다. 70, 80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대 때는 그냥 읽으면 알아. 읽으면 알아. 그냥 기억이 돼. 근데 그 20대 딱 들어가면, 20대는 그래도 나는데, 예, 30대보단 20대가 낫고 40대보단 30대가 낫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몰입이 방법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몰입. 얼마 동안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투자, 약간 시간이라고 그래놓고, 그렇죠? 시간이가 초단위가 아니고 얼만큼 몰입을 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 공부 이거 두 장 해, 뭐 단어 뭐 200개 외워, 이게 아니고 20분 동안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분, 30분, 30분은 저한테 길어요. 20분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또 할 생각이 들어요. 20분 동안 집중해서
한 장을 하더라도 딱 해. 그러면은 이 의욕이 생겨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책을 끝낸다. 오늘은 챕터 1을 끝낸다. 오늘은 단어 뭐 20개를 외운다. 라는 게 아니고 난 20분 동안 집중해서 단어를 외울 것이다. 나는 20분 동안 집중해서 책을 읽을 것이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중에서도 이 뇌는 특히 제 영상은 좌뇌 우뇌가 동시에 움직이죠. 네. 그래서 세포가 계속 지금 변형되는 중이에요. 마치 근육처럼 근육도 안 쓰면 잊어버리고 손근 되잖아요. 이 신경세포도 뇌세포로 자주 사용하면 강해지고 안 쓰면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뇌의 경험과 생각과 언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오케이. 공부 우리 열심히 해요.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뭐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세요. Cheers!